아니 어떻게 양미령 그 아가씨가 진짜 딸이라고 기자회견까지 했대. 아이고 이건 뭐 도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아니 사진 속 애기는 분명 우리 설한디. 누구세요? 진혜림 씨가 왜 여기 왔어요? 병실에 왜 왔겠어요? 문병 왔죠. 나도 아이를 갖다 보니 남일 같지만은 않네요. 그만 나가주세요. 좀 나와요. 휴대폰이요? 나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체 무슨 대화가 담겼길래 기사라 씨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요. 협박이라고요? 기사라 씨 말대로라면 내가 강재욱이 아닌 한지섭이랑 살고 있다는 얘긴데 그거 정말 어이없는 협박 아닌가요? 진혜림 씨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당신과 살고 있는 사람이 강재욱이 아니라 한지섭이라는 거.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당신과 나 이제 가면 벗고 제자리로 돌아가요. 당신은 원래 자리인 기설아 씨 남편 해솔이 아빠로, 그리고 난 강인그룹의 손자 진혜림의 남편으로. 됐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그래요. 지금 다 안 들어도 어차피 곧 듣게 될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급할 거 없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